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뭐 제가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되게 부족한 게 많고 항상 하다 보면 막 촬영장에 와서도 굉장히 혼돈이 올 때도 많아요.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앞으로 순간순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고 더 느끼려고 생각을 하고요. 현장에 와서도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분들의 말씀을 더잘 듣고 좀더매 순간마다 느끼고 더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소현 낭자의 강점, 장점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똘똘함.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